그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 플러스 원! 이 모든 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예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싸 담당자 제이콥입니다. 오늘은 또한 이 잘생긴 한 분을 또 모셔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잘생긴 한 분, 예. 이름은 생략하고 잘생긴 한 분으로 패스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꿀팁을 줄줄줄 흘러 넘치도록 꿀팁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가지려고 합니다. 옆에 모신 분은요, 인사 담당자이기도 하고요, 기업 문화 담당자이기도 한 우리 뭐라 부르는 게 좋을까요? 그냥 박병관. 예, 병관님. 네. 우리 병관님 옆에 모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IT 관련된 G사에서 4년 정도 채용과 기타 인사 업무들을 담당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I사로 이직을 하여 해서 그 기업 문화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 박병관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게 지금 시작부터 좀 고민을 했어요. 다크서클이 막 내려오고 지금 상당히 늦은 시간에 찍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팅을 5개나 했대요. 예. 그리고 저도 매우 힘든 미팅을 하다가 지금 오다 보니까 저희가 몰골이 조금 말이 아님을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텐션을 좀 높이고 예, 톤을 좀 높여서 알겠습니다.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 때 인사담당자임에도 불구하고 인사담당자 직무소개, 뭐 기업문화담당자 직무소개 뭐 이런 거를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 병관님을 모셨을 때부터 제가 하나 생각했던 주제가 있었어요. 썸네일부터 뭐냐면 꿀팁 꿀팁이 중요하다. 왜냐면 제가 우리 병관님이랑 이제 친분이 있어가지고 평소 때 많이 대화를 하다 보면은 저는 약간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에게 원리 원칙을 알려주는 이게 원리야 이걸 응용해봐라.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런 얘기 많이 해요. 너는 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대부분 낚시하는 법을 알려준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사실 낚시하는 법도 안 알려줘요. 낚싯대를 만드는 법만 알려줘요. 나머지는 알아서 해라. 근데 우리 병관님 같은 경우는 진짜 그 낚시하는 스킬을 누구도 잘 말해주더라고요. 후배들한테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 봤는데 야 저런 스킬이 있어? 그래가지고 저도 옆에서 팁을 좀 얻기도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오늘 이 시간들은 채용에 있어서 아 저런 스킬들이 있구나 저렇게 알면은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구나 이렇게 꿀팁을 얻어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팁을 얻기 이전에 궁금해졌어요. 병관님 어떻게 취업을 좀 하게 됐는지 취업 스토리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일단 일반적으로 대학교 전공도 사범대를 나왔고 사범대를 나왔어요? 네, 사범대 영어교육과를 나왔고 그 특성상 대학교 4학년 때까지는 취업에 대한 생각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교직이 많았어요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교직이수라고 했어요? 교직이수를 하려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주변에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취업에 대한 생각을 좀 늦게 하게 되었고 이제 늦게 하게 된 4학년 때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좀 했었어요. 근데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우선은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 무리에 많이 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 친구들한테 정보를 많이 들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취업을 좀 하게 됐죠. 빨리 하게 됐는데 바로 했어요? 저는 바로 했어요. 아 쉬는 거 없이? 26살에 칼 졸업하고 26살에? 네 바로 정말 빨리 했네요. 네, 좀 빨리 한 편인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빨리 어떻게 했어요? 과정을 좀 말해주세요. 아 과정은 우선 제가 생각할 때 저는 별로 이렇게 했던 스펙 같은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력서 칸에 들어가는 칸들을 다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몇 개가 됐든 일단 그래서 대외활동이 당시에 유행을 했었는데 대외활동을 먼저 칸을 채웠고 그 다음에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말하는 걸 좋아했어가지고 프레젠테이션 조그만 대회 같은 걸 나가서 좀 상을 탔었어요. 조그맣게 이제 받았고 그런 것들을 칸을 다 채웠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같은 경우를 하는데 여기서 나중에 이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이 인턴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는 편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즉 인사팀을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즌에는 연말정산 아르바이트 같은 것들도 사회생활의 경험이 될 수 있고 기타 아르바이트도 의미를 부여하게 따라서 꼭 아르바이트 인턴 결국은 다 단기 알바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칸을 다 채우고 나니까 회사를 지원할 때는 좀 지원을 하지 못할 기준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기준이? 네, 기준이. 그리고 요즘엔 토익 점수를 많이 보지 않는데 그 당시에 공채나 이런 것들은 토익 스피킹 지금이랑은 좀 달라. 다른가? 그때는 기준이라는 게 많이 있었죠. 아 많이 있었죠. 아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죠. 기준이 없죠. 네. 아, 그래서 그런 칸들을 다 채우고 지원을 좀 하니까
어쨌든 그 다음엔 제가 노력하게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쉬웠죠. 많은 양을 지원을 했었죠. 네, 많은 양을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그때 지원할 때 한 몇 개 기업 정도 지원해서 어떻게 합격한가요? 처음에는 일단 지원하거나 이런 인적성이나 이런 기본 정보가 전혀 없어서 제가 좀 잘할 수 있는 말하는 거라든지 또는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하는 걸 좋아했어서 스펙추얼 전형 같은 SK 바이킹 챌린지나 뭐 KT 등등 이런 전형들을 지원을 해서 이제 좀 했는데 최종 문턱에서 좀 안 된 게 좀 있었고요. 아, 최종 문턱까지는 그래도 많이 갔는데. 네네. 그래서, 네, 그랬었고 그 다음에는 한 25개 정도 기업을 했는데 네. 그게 이제 합격을 해가지고 그중에 하나를 네, 그중에 네, 그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선택해서 네, 선택해서 더 합격했는데 네, 선택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 네. 됐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에 생각했을 때 꿀팁 말고 그 당시에 내가 그냥 그 당시에 나로 돌아갔을 때 나는 이것 때문에 취업이 잘 됐던 것 같아. 이렇게 후배들한테 말해준다면 우선 채용 사이트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다양한 채용 사이트들이 있는데 더 있나요? 뭐 잡코리아 사람인 거 그렇죠. 잡코리아 사람인 인크루트 요즘엔 자솔닷컴 뭐, 또는 스펙업 뭐 네. 이 정도를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은 외국계들만 모여있는 별도 사이트도 있고 게임 회사만 관련해서 볼 수 있는 사이트가 따로 또 있고 디자인 등등의 요새는 큐레이팅 같은 게 잘 돼서 볼 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은데 네. 저는 당시에 이제 채용 공고에 올라오는 채용 공고 외에 수시 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직접 지원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직접 지원을 하는 거의 장점은 단기간 내에 지원 횟수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 직접 지원의 의미는 뭐예요? 그러니까 채용 담당자에게 직접 메일을 넣는 거죠. 아, 채용 담당자에게 직접 메일을 네. 넣는 건? 그런 게 상당히 드문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아르바이트나 간단한 네. 이제 사람이 급해서 충원을 해야 되는 경우에 네. 회사 정보를 올리고 잡 공고를 올리고 네네. 본인의 이메일을 적는 경우들이 꽤 네네.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들에 제 이력서를 하나를 만들어서 영문 한글을 만들어서 그걸 보냈던 게 피드백이 좀 많이 왔었던 것 같아요. 오퍼 뭔지 알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오해하지 말아요. 이렇게 직접 지원하면은 잡 코리아에 보면 직접 지원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그거 그 기능을 생각하실 수 그거와 좀 다른 그게 아니고 진짜 직접 지원한 거예요. 그냥 진짜 직접 지원입니다. 양식도 내가 그냥 만들어서 예, 그 인사 담당자 성함까지 써 있는 곳에 직접 지원한 네, 그런 거를 또 보는 사이트들과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가 또 말씀드리면 네. 되는 거죠? 예, 좀 숙련. 이제 좀 긴장이 좀 풀리고 있어요. 좋아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막 하셨나 보네요. 네, 그렇게 해서 연락 온 것들은 특히 좀 외국계라든지 또는 이제 외부의 채용 공고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제약회사 중에 사노피 어벤티스나 뭐 BAT 코리아 여러분 좀 알고 있는 던일 만드는 담배 회사가 BAT거든요. 그런 네. 회사들 등등인 좀 피드백이 좀 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다양한 사이트들 다 확인을 해서 이게 큰 오픈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오픈이 있으면 그걸 내가 직접 지원을 한다. 네. 예. 혹시 이런 건 없었어요? 오픈이 안 됐는데 네. 그냥 지원하는 경우. 아, 오픈이 안 됐는데 지원이 안 된 건 아닌데 네. 정말 지원하고 싶었던 기업인데 조건이 안 돼서 네. 담당자에게 메일을 보내서 이 기준이 안 되는데 그래도 한번 저를 검토해 줄 수 없냐고 보낸 기업인 있어요. 지금도 제 메일에. 야, 네.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된다고 연락이 왔죠. 정말 지금도 그 담당자 이름까지 아는데 한번 같은 인사 계통이니까 진짜 한번 만나보고 싶은 분이 근데 나는 딴 건 모르겠고 성공도 그거 같아요. 적극성. 내가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다. 알면서 물어본 거 전혀 아니야. 알면서 물어본 거 전혀 아니고 혹시나 해서 진짜 해봤을까 했는데 진짜 있네. 그 뭐 이거는 나중에 편집을 해도 됩니다. 근데 제가 진짜 가고 싶었던 기업이 있는데 최저 학점이 3.3이었어요. 최저학점이? 그러니까 기준이. 그러니까 기준이 되게 네. 어정쩡한 기준이었어요. 원래 대부분 3.5인데 거기는 3.3이었어요. 대부분 3.0이지. 3.0이구나. 죄송해요. 3.5에서 4점이라면 되게 욕먹은 3.0인데 거기는 3.3이었어요. 근데 제가 3.17이었어요, 학점이. 좀 낮았죠. 네, 근데 너무 들어가 보고 싶어서 메일을 정중하게 보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자세 때문에 다른 기업이 된 것 같아요. 야, 진짜 대단하시네요.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안 되네, 나는 당연히 안 되겠구나. 혹은 그냥 뭐 넣어보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대부분.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넣고 그 다음에 정중히 메일을 보내는데 너무 가고 싶은데 기준이 미달인데 어떻게 되느냐. 뭐 이거 너무 멋있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 만났을 때 많이 듣는 질문들이 제가 지원해도 될까요? 네네. 이런 질문과 제가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을까요? 이런 부분을 많이 여쭤보는데 사실은 그 기준은 본인이 알아야 되고 본인이 부딪혀 본 다음에 안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부딪히는 걸 많이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제가 안 된다라는 메일을 받았을 때
좀 포기도 쉬웠고 오히려 그 기간에 다른 데를 더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쵸. 그거를 받기 전까지는 내가 포기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도 들고. 그쵸. 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G사의 이제 인사팀으로 네. 이제 네. 들어가게 된 그런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그렇게 해서 이제 인사팀을 겪었어요. 그러다 보면 인사팀에서 본 취준생을 좀 다뤘을 거 아니에요. 예. 취업 준비생일 때의 취준의 생활 때와 그 다음에 이제 인사팀에 대해서 취준생을 봤을 때 좀 다를 것 같았는데 사실 평가책이나 이런 걸 딱 보고 나니까 내가 뭘 하나만 준비했으면 더 좋았는데 이걸 못 준비했었다. 좀 아쉬웠던 거. 후배들한테 좀 팁을 하나 좀 준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제가 느꼈던 건 아니고,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이런 건 꼭 알려주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공채를 한 다여섯 번 이상은 해봤으니까 좀 인턴까지 포함하면 10번을 넘게 했는데 우선은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회사를 너무 몰라요. 회사를 모른다. 네, 회사를 진짜 정말 많이 모르고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제 후배들, 대학 후배나 저를 찾아오는 후배들한테 이제 가끔 제일 먼저 물어보는 건 A4에다가 네가 기업의 리스트를 100개를 적을 수 있냐를 물어봐요. 아, 그 회사를 모른다고? 회사의 양을 모른다고? 네, 회사의 종류와 회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내가 들어가야 네. 되는,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취업을 할 수 있는 회사 자체를 몰라요. 아, 자체를 모른다. 되게 원초적인 건데, 네. 그것조차 모르는구나. 네, 어떻게 하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네네. 지금 여기 있는 건물도 회사고, 네네. 이 건물에도 수많은 회사가 있고, 강남역, 역삼역, 뭐, 광화문에 수많은 회사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회사에 대한 회사를 적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를 적을 수는 있는데 현대모비스까지 적을 수 있는데 그 밑에 수많은 그걸 모르죠. 못 그쵸, 적는 그쵸, 거죠. 그쵸, 그쵸, 맞아요. 저는 그래서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적어도 회사를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거가 곧 관심인데 네. 사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뭐 대표님이야 많이 해주시겠지만 네. 우리 인사 담당자님께서는 해주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가이드를 받고 네. 본인이 한번 그런 관심을 갖고 찾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전 지금도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요. 그거 막 외우기 하시나요? 외운다기보다 영단어 외우듯이 외운다기보다 뭔가 그걸 알면 약간 전문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제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더 좋은 회사들도 찾아보게 되고 이렇게 좀 관심을 갖는 주식하세요? 아 이제 접었습니다. 아니 왜냐면 네, 주식하는 분들 보니까 주식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에 있는 모든 기업과 그 모든 기업의 업종을 다 외우더라고. 맞아요. 사실 제가 했어요. 아 그래요?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네 투자 수익률은 좋지 않지만 제가 22살부터 30대 초까지 네. 꽤 오랜 기간을 네. 주식을 했죠. 그때부터 외웠던 거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자꾸 관심이 가죠. 예를 들면 지금 뭐 수소차가 되게 이슈가 네. 되고 있으면 수소차에 있는 기업들 뭐 삼보모터스, EM코리아 등등의 회사들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그냥 한 번 더 읽어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회사들이 수소차 회사구나. 네네. 수소차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 네네.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 또 찾다 보면은 네네. 좋은 회사들 공구가 더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어 단어 하나를 배우면 가끔 지나가다 보면 그 영어 단어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처럼 네네. 취업도 약간 내가 알고 있는 회사가 채용 공고에서도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뭐 TV 시작하기 전에도 TV 하나 나왔어요. 네, TV 시작을 하기 전인데 일단 회사를 많이 알아. 나는 회사를 많이 알라고 그래가지고 사실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라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앞서서 종류를 많이 알아라. 네, 종류를 이걸 알고 나야 뭐 시작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렇습니다. 거. 제가 생각하는 생각은 그래요. 지극히 제 주관입니다. 근데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도 그 얘기를 해주진 않았던 것 같은데 친구들이 회사를 모르니까 좋은 회사인데도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취업 준비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선택할 때 연봉이나 뭐 워라벨이라든지 여러 가지 네. 복지적인 거나 이런 걸 보는데 사실 1차원적인 거예요. 네. 사실 입사를 했을 때 가장 2-3년 차 되어 고민되는 거는 본인의 성장이 되는가와 예, 조직 개편이나 다양한 걸로 저희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인가. 이거 맞아요.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배울 수 있는가에서 많은 생각이 오고 가고 이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당연히 이제 대학생 때는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게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포인트가 가는데 우선 회사를 많이 아시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많아지고 그 안에서 좋은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찾는 게 더 쉬워요. 그리고 제가 이따 꿀팁이라고 말하기엔 너무 거창한데 회사를 많이 알면 좋은 게 여러분이 사람인 잡코리아, 인크루트, 뭐 기타 등등의 채널들을 보실 때 클릭해보는 공고가 달라져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따 할 얘기였는데 조금 더 할게요. 그
대부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취업 사이트의 상단에 있는 것들은 광고비를 지불하고 회사에서 채용 공고를 올리는 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좋다 안 좋다가 아니라 그 회사 광고비를 지출하는 회사들이 상단에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보지 모르는 좋은 기업들을 중에 인원수를 조금 뽑는 회사들은 굳이 광고비를 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주로 이제 알고 있는, 쉽게 말하면 포스코나 뭐 이런 앞에 뭐가 붙어 있는 회사들을 클릭을 해볼 텐데, 사실은 그 밑에도 수많은 공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N2B라는 회사 공고가 떴었어요. N2B. 저는 사실 저도 이번 최근에 처음 본 회사인데, 그게 포스코의 계열사고 대기업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모르셨죠? 네. 근데 그 공고가 사람이는 저 밑에 쪽에 있었어요. 그럼 약간 꿀팁 아닌가요? 그러니까 많이 클릭,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걸 클릭을 많이 하다 보면 네. 많이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는 건 원초적인 얘기인데, 회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꿀팁, 지금 당장 주식할 수 없으시잖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꿀팁은 공고들을 다 열어봐라. 이 얘기가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공고들을 다 열어봐라. 공고들을 한 번씩이라도 열어봐라. 어떻게 보면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그죠? 구직자잖아요. 우리 구직자라서 공고를 열어보는 건 당연한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죠? 예전에 저희 영어 공부할 때 보면 네. 단어 모르면 사전 다 찾아보잖아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자기가 아는 기업만 열어봐요. 아, 그렇네. 네. 그래서 좀 저는 공고를 많이 열어보고 세 탭 열기로 해가지고 네. 다 열어보고 네. 20개 차면 다 본 다음에 지우고 또 20개 열어보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이제 취업 고수로서 무림 고수다 아무튼 뭐 향후에 고수가 되실 수도 있어요. 더 퇴사하시고 아무튼 취업 고수 말이 이상하다. 예. 이상해서 그런데 자, 그 공고를 다 열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취업 준비생들이 또 고민되는 게 어느 회사가 좋은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직관적으로 딱 한 가지 팁만 좀 준다면 어떤 회사 좀 좋은 것 같다. 공고문을 보고 약간 독심술 같은 거는 공고문을 보고선 좋은 회사를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JD를 열었을 때 네네 뭐 JD까지는 아니죠. 신입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채용 공고를 네. 클릭했을 때 좋은 회사. 네네. 사실 좋은 회사라는 기준은 답변드리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래도 제가 만약에 가이드를 드린다면 내가 그래도 지원해볼 수 있는 회사의 기준을 정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뭐 여러 가지를 기준을 놓고 그 기준 안에 들어가면 지원을 해본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아, 내가 먼저 기준을 만든다? 네, 제가 기준을 만들지 않으면 뭐 매출액이 높은 회사가 좋은 회사인지, 매출액이 작은데 소수로 정해로 가는 회사가 좋은지, 영업이익률이 좋은 회사 너무 다양하잖아요. 제가 지원했을 때를 돌아보면 저는 기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게임 회사, IT 회사, 그 다음에 화장품 회사 이 세 가지만 지원을 했어요. 이유도 명확했어요. 뭐 어떤 건가요? 주식을 당시 했었잖아요. 주식을 당시 했는데 부가가치,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높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당시에 그 세 가지였어요. 네. 그래서 그 세 가지에 관련된 회사들만 찾고 네. 그 회사들을 지원하는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하나 더 추가한다면 제약회사까지 전 네 개를 할 것 같아요. 명확한 기준이네요. 네. 그 명확한 기준 아예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뭐 직원 수가 나는 200명 이상의 회사를 가고 싶어. 또는 나는 매출액이 뭐 500억 이상의 회사를 들어가고 싶어 라든지 몇 가지 그런 기준들을 만들고 좀 공고에 지원을 하려고 한다면 좀 더 선택하는데 좀 어려움이 없지 않을까. 좋네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비슷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다른 방식으로 기준이 있었는데 뭐냐면 첫 번째 내가 잘할 수 있는 여행 간다. 두 번째 사업을 배울 수 있는 데 간다. 그래서 내가 잘하지 못할 만한 건 아예 쓰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안전만 있어야 된다는 거 뭐 금융권 네. 이런 데 다 제껴요. 될 수 있을 것 같아도 안 될 것 같아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을 배워야 된다는 관점에서 저는 조금 그때는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대기업만 쓴다 했어요. 뭐 철이 없는 건 아니죠. 예, 그 당시에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래서 좀 고배를 많이 마셨어요. 고배를 많이 마셨고 왜냐면 내가 이거 저는 원래 꿈이 이제 사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하려면 뭘 배워야 되는데 그 배운 거를 경영하는 큰 그림을 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중소기업이었으면 더 많이 배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장단점이. 예,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오,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공고문을 봐서 좋은 회사를 고르기 전에 뭔지 보기 전에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이거는 매우 좋은 팁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저는 이제 점점 슬슬 궁금해져요. 이게 꿀팁 하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도 네. 사실 그게 더 궁금할 것 같은데 자, 더 기다리게 하기는 여기서 막 광고 나오기도 좀 그렇고 우리 꿀팁 오늘 세 가지 딱 준비해 오셨다고 세 가지 네 급하게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 네. 네. 세 가지를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첫 번째부터 하나씩 공개해 주시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본인의 장점을 찾거나 회사에 대한 어느 정도 기준을 놓고 찾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우선 회사를 갈 때 있어서 첫 번째 팁은 다양한 회사 공고가 있는 채널들을 좀 한번 확인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다양한 공고 채널들을 확인해라? 네. 사실 사람인, 잡코리아, 잉크루트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 개의 회사들에 올라오는 채용 공고들은 조금씩 상이에요. 그러니까 잉크루트에 있는 공고와 사람인에 있는 공고가 좀 상이하잖아요. 네.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인사 담당자가 직접 채용 공고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세 군데 다 올리지 않으면 공고가 누락되는 사이트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세 개를 다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누락되는 일부가 있기 때문에. 네, 누락되는 일부에서도 그걸 보면 저는 다른 사람들이 못 보는 걸 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사이트도 다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요새 많이 이용하고 계신 자소를.com 이라는 채널도 좀 이용하면 좋겠고, 예, 요즘에 또 이제 각 직무별로 뭐 독취사 뭐 아직도 그 채널들은 많이 활용되고 있잖아요. 제가 그 채널들의 그 공고가 올라오는 거 외에 인사 담당자들이 또 직접 올릴 수도 있더라고요. 거기 있는 공고들에서도 은근 지원율이 좀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데 괜찮을 사람 꽤 많은 것 같아요. 남들이 잘 못 보는 공고를 본다라는 거는 지원자 수가 적기 때문에 본인이 돋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고들 많이 보시면 좋겠고, 이제 요즘에 조금 뜨고 있는 채널들 말씀드리면, 원티드라는 채널 같은 경우에 사실은 조금 경력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봐야 돼요. 그쵸? 경력과 IT에 집중되긴 하죠. 한 1년이든 어떻게든 1년 정도의 경력을 인턴이든 아르바이트든 뭔가 채울 수 있는 분들이 있다면 조금 공고를 봤으면 좋겠고, 노출되어 있는 공고 외에 아 이렇게 좋은 회사가 있었어? 라는 회사들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세요. 예를 들면 여러분 그 회사명을 얘기해도 되나요? 네. 카카오나 카카오 같은 경우 는 채용 공고를 다 올리지 않는 것 같아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카카오 담당자님. 네. 근데 그 카카오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관계사, 계열사, 자회사 다 해서 제 기억에는 200몇 가지의 채용 공고가 올라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경력직 포함해서. 거기에 근데 신입사원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고가 꽤 많았어요. 그렇군요. 네. 네. 저는 수시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네이버의 스노우 들어보셨어요? 스노우라는 회사가 네이버의 계열사, 자회사? 네이버의 회사인데 거기도 회사 사이트상에서는 공고가 많이 꽤 있었거든요. 최근에 인턴도 많이 뽑았고 실제로 제가 아는 후배가 지원해서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각 홈페이지도 들어가서 보는, 그러니까 회사 사이트에 있는 리크루트 커리어에 있는 부분을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거기 직접 들어가는, 요즘 워낙 포탈이 많으니까 직접 들어가 보지 않거든요. 잘 안 들어가죠. 예.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200개 포지션 많이 열려요, 그 정도. 맞아요. 예, 진짜 그걸 확인하는 것도 본인이 꾸준함, 성실함으로 인해서 얻을 수 있는 좋은. 관심 있는 회사나 투자를 받았거나 성장을 하는 이제 그런 유니콘 기업들은 본인 채용 사이트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게임잡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게임잡. 게임잡.co.kr이었나? 근데 그 게임잡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각 직무별로 공고가 되게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거는 직무를 이해할 때 되게 도움 많이 되겠죠. 네, 직무도 많이 나와 있고 회사 공고도 많고 또 거기 있는 분들끼리 커뮤니티가 형성되어서 각 게임 담당하시는 각 현업 담당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좀 많이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인 것 같습니다. 괜찮았나요? 좋아요. 뭐 외국계도 피플앤잡 같은 경우도 사실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상이하죠. 공고가 너무 꾸준히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뭐 정규직, 계약직, 파견 등등의 각 고용 형태에 따른 공고들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걸 좀 분류해서 좀 해석할 수가 있는 능력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거기 있는 공고들은 대부분 경력직들도 많고, 근데 외국계는 특성상 여러분 계약직이 많아요. 네네. 근데 전환이 되는 계약직도 있고 또 거기 소속은 아니지만 파견이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공고들을 좀 분류를 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사이트 우측에 보시면 그 회사에서 직접 올린 공고들이 있어요. 헤던 서치펌에서 올린 게 아니라 회사에서 직접 올린 공고들은 하단에 보시면 이메일이 적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인사 담당자 이름과 인사 담당자 연락처와 인사 담당자의 이메일이 적혀 있는 게 있는데 거기는 직접 지원하면 돼요. 네. 근데 거기에 좋은 회사들이 많습니다. BMW라든지 벤츠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피플앤잡에 거의 다 올라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좀 되시는 분들은 본인의 한글과 영문, 영어 레주메를 만드셔서 그거를 같이 이렇게 해서 워드로 해서 보내시면 그래도 피드백이 좀 빨리 오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 외국계 같은 경우는 근데 생각보다
내가 하는 일이 뭐 경영지원이어서 나의 매니저가 외국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한국 사람분들끼리 소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사실은 외국계에서 근무해 본 건 아니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면접을 보러 가본 적은 많은데 네. 그래도 라이팅 시험이나 뭐 스피킹 시험이나 이런 걸 보는 경우가 많고요. 또 기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면접 절차가 좀 긴 회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외국계가 대부분 그렇죠. 그렇죠. 외국계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뭐 직무적성 검사가 생략되고 서류 검토가 생략되는 대신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짧은 시간에 승을 보고 싶은데 면접이 좀 긴 편이죠. 길면 바닥이 드러나나요? 아, 그럼. 그리고 좀 더 추천드리고 싶은 사이트, 추천은 아닌데 한 번쯤 해놓으면 괜찮은 것 같은데요. 인디드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인디드. 인디드. 인디드라는 사이트가 아마 취업에 대한 내용들이 큐레이팅이 되는 사이트인 것 같은데 그 사이트에다가 본인이 원하는 직무와 몇 가지 조건들을 걸어놓고 본인의 이메일만 저장을 하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공고들이 저의 메일로 와요. 여기서 이 얘기하면 거기에 막 사이트 엄청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가요? 광고 좀 부탁드려요. 네, 인디드라는 사이트까지 등록을 해놓으시면 네. 여러분들이 웬만한 채용 공고들은 좀 많이 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은 요새 링크드인이라는 게 많이 뜨고 있으니까 네. 링크드인이라는 사이트도 가입해서 다양한 분들의 공고를 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링크드인은 주의할 거는 경력 위주예요. 좀 경력자들이 많이 있죠. 네. 그리고 또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잡알리오라는 사이트도 있어요. 저는 공공기관까지 잘 몰랐어요. 잡알리오. 공공기관 거기 이제 그런 공공기관 채용들 이제 모아놓고 이제 박람회도 있고 기관들 소개하는 뭐 이런 사이트들 있기도 하고 또 이런 것 그 스타트업들 로켓펀치 로켓펀치도 들어가 보시면 좋을 수 있죠. 네, 그런 정보들 그러니까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는 구직자인데 구직을 열심히 안 하는 게 문제야. 맞아요. 구직자인데 구직을 열심히 안 해. 예, 거기서부터 꿀팁인 것 같아요. 이런 사이트들을 다 이렇게 찾아가면서 네, 조금 더 여기 정리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은 이 사이트들 매일매일 보시는 것보다는 매주 월요일이나 또는 매주 뭐 금요일, 일요일 저는 일단 월요일을 좀 선호하긴 해요. 대부분 공고가 월요일날 많이 게시를 하는 편이어서 꿀팁이다. 네, 그래서 그 매일매일 보시는데 시간을 쓰기보다는 네. 주에 한 번씩 어느 정도 시간을 정해놓고 좀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시간대 있잖아요. 그럴 때 한번 달력에다가 채용 공고들 일정을 적어보는 것도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팁은 일단 우리가 구직자니까 구직자라는 신분에 충실해서 구직 활동을 많이 하자. 많은 채널들을 활용하자.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팁. 빠밤. 두 번째 팁은 횟수를 늘릴 수, 첫 번째 거 연동된 건데 두 번째 팁은 지원 횟수를 늘려라. 지원 횟수를 늘려라. 네. 사실 대부분 이력서를 하나하나 쓰는 것 너무 오래 걸리고 하루를 거의 다 걸려서 쓰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하루만 걸려. 그쵸. 그리고 이제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인적성 검사를 많이 준비하시는데 사실은 서류가 붙어야 인적성 검사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서류가 먼저 붙어야 됩니다. 네. 네, 그쵸. 그런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많은 사이트를 보라고 한 게 생각보다 공채 외에 지금 수시 채용 많이 돌아가고 있고 직접 지원, 그러니까 직접 담당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제가 테스트도 많이 해봤는데 사람이 잡코리아 이런 데서 즉시 지원했을 때는 지원자가 너무 많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그 담당자가 그걸 다 필터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직접 담당자가 올리는 사이트에는 지원을 해보는 거는 방법이 될 수 있고 그러면 결과가 빨리 나오고 그런 곳들은 인적성 검사가 대체로 없어요. 그럼 면접 준비를 해서 실제 면접을 보면 되기 때문에 그 대부분 그런 면접은 1대 다 면접이에요. 본인 혼자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죠. 왜냐하면 제가 필요하면 빨리 저를 불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지원을 좀 높이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직접 지원을 하려면 저를 어필할 무언가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본인에 대한 이력서와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강점 한 세 가지 정도를 적은 본인이 질문을 만든 본인의 강점 세 가지를 어필하는 한 두 페이지 정도의 자기소개서 플러스 이력서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입도 만들어라. 네, 신입도 만들어라. 네,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문으로, 사실 양식도 여러분 다 똑같이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인 보면 왼쪽 사진. 네네. 이름 뭐 적게끔 돼 있고 병역 적고 이러잖아요. 여자분들 병역 없잖아요. 그냥 저는 그냥 워드로 쭉 적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학력, 뭐 이름, 뭐 성적, 뭐 그다음에 상 받은 거, 봉사활동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고 영어 점수도 토익 몇 점 끝. 아니면 영어 자신이 없다. 그러면 토익 상.
아, 그렇게 적어도 됩니다. 영어 능력 상. 네, 이게 능력 상. 네, 면접에서 네가 궁금하면 테스트해라. 그렇게 적으시고 장단점 세 가지를 적으신 다음에 제출을 하시면 그걸 보고 궁금하다면 면접 연락이 많이 오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그렇게 지원을 안 해봤거든요. 그렇게 안 해봐서 연락이 올까? 옵니다. 옵니다. 해보신 거죠? 해본 거죠. 만약에 근데 그 기준이 신입인데 네. 3년차 이상인데 지원하고 이런 거는 여러 가지 뭐 포트폴리오로 더 어필을 하거나 이래야겠지만 신입 포지션인 거는 분명히 옵니다. 네. 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본인은 왔는데 다른 사람이 안 왔다고 해서 갑자기 욕을 먹는 경우도 있으니까 오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영어를 좀 어느 정도 한다고 생각 잘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면 더더욱이나 외국계에서 국문과 영문을 만드셔서 지원만 하시면 되고 사실 기준이 없어요. 뭐 커버레터를 네.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거 쓰기 귀찮다. 그럼 영문 국문만 내서 그들이 관심 가지면 오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에 20개도 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공고 찾는데 얼마 안 걸리잖아요. 그렇죠. 20개도 하루에 지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날, 다다음날에 연락이 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좀 설레이는 취업 준비 기간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네요. 힘들 때 한 번씩 설레임을 네. 위해서 그런 20개 그러니까 무언가 제가 지원한 게 몇 개 없어서 매일매일 초조한 것보다는 제가 지원한 게 많아서 결과값을 기다리는 게 더 좋은 것 같고 사실 그런 수시 채용권은 떨어졌다는 연락 잘 안 와요. 너무 많이 전화하니까 그런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합격 연락만 오니까 좀 모르는 번호 오셔도 전화 받으시고 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하면 전 이런 것 같아요. 공채에만 집중하지 말자. 그렇죠. 네. 너무 정리를 잘해주신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마음껏 열심히 말씀하시면 제가 정리합니다. 네. 공채에만 집중하지 말고 지금도 그렇게 많이 열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기간 엄청 많죠. 1월달 다들 지금 막 난리 났어요. 해외여행 가 있거든요. 이거 막 해외에서 보고 막 하십니다 지금. 그럼 이제 2월달에 들어와야지 설 끝나고는 들어와야지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데 지금도 좋은 기업들이 막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수시 채용 거기를 집중적으로 노려보는 게 약간 블루오션 같은. 블루오션이죠. 예, 같아요. 우리가 치열한 레드오션 좋아요. 하지만 블루오션에 가서 조금 숨통을 또 튀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꿀팁 세 번째. 마맘. 세 번째는 그 이제 제가 어느 정도 지원 회사를 이제 하는 경우가 됐으니까 세 번째는 회사의 직무와 회사에 대한 공부를 더 많이 해라 이거든요. 네, 사실은 너무 뻔한 얘기죠. 뭐 신문을 많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담당자를 찾아가야 될 수도 있고 너무 가이드가 많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가이드를 말씀드리면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상장을 한 회사들 있죠. 상장을 한 회사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IR 자료가 있어요. 투자 자료.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공고들에 대해 그 내용들에 대해서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다 정리를 PPT로 해놔요. 네. 사실 저는 막 그런 재무제표를 잘 볼 줄 몰라요. 근데 그 PPT로 만들어서 깔끔하게 해놓은 거는 잘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예로 들면 그런 한 회사에 들어가서 IR이나 이쪽 부분을 들어가면 네. 분기마다 그게 올라와요. 맞아요. 그러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서 올려줘요. 그걸 보시는데 여기까지는 누구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말고 또 이제 그 자주 보는 사이트 뭐죠? 그 IR 자료가 모여있는 리치? IR 자료가 많이 모여있는 있어요 그런 게? 거기 들어가시면 되고 제가 순간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그런 걸 이제 모아놓은 이제 국가에서 해놓은 기관이 있는데 저는 그런 데보다는 이제 회사 사이트에서 보고 네.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조금 더 꿀팁을 드릴게요. 본인이 지원하시는 직무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세요. 가끔 저희가 시험 공부 같은 거 하면 이걸 내가 다 외워야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본인이 필요한 걸 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인사 담당자다. 네. 그러면 이 회사의 인원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그것만 보라? 그것만 보고 이 회사가 해외에 파견된 인원이 어느 정도 규모고 이런 포인트를 두고 본인의 마케팅이다 라고 하면 이 회사는 마케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주로 어느 광고 대행사와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오거든요. 그 필요한 것들을 보고 얘기를 하면 일반적으로 친구들이 대부분 홍보 기사나 홈페이지 정도만 보고 지원을 해요. 네네.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IR 자료 외에 여러분 그 뭐 회사 기사를 검색하다 보면 이 주식을 사라, 이 주식을 팔아라, 매수가가 얼마다, 목표가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거 옆에 보면은 하나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이런 이제 증권사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 증권사를 들어가셔서 리서치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그 회사 이름을 검색하시면 그 각각의 애널리스트들이 올려놓은 자료들이 많아요. 그 애널리스트는 주로 주 단위로 게시물을 올려놓는데 그 엄청난 전문가가 한 회사만 주 단위로 정리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럼 그 회사를 왜 사야 되는지 논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논리. 매출액이 어떻게 되고 왜 이렇게 회사를 높게 평가하는지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필요한 정보들만 가지고 서류나 면접을 준비하시더라도 도움이 더 되겠죠. 그렇겠네요. 네. 근데 일부 투자 증권사들은 회원 가입을 해야 되는 데가 있는데 회원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데들이 좀 많습니다. 가입비가 있나요? 아니 가입비는 없는데 귀찮잖아요. 공인인증이나 이런 여러 가지를 해야 돼서 그 정도는 좀 합시다. 근데 꿀팁은 꿀팁이니까요. 없는 데가 많습니다. 네, 근데 없는 데들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투자 증권이나 뭐 이런 몇 가지는 그게 없어요. 다 홍보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대신 투자 증권 아닌데 IR 자료 딱 매우 좋은데 그거 보면은 약간 저는 그런 이미지는 좀 바뀐 받아요. 왜냐면 투자자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장밋빛 미래를 조금 선사한 것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제가 용어를 좀 잘못 설명할 수 있는데 IR 자료라고 되어 IR이라는 카테고리에 있긴 한데 제가 말하는 거는 그 분기에 관련된 PPT로 된 파일들이 좀 있어요. 네네. 그 파일을 보시면 그냥 저희가 맨날 읽는 가벼운 소재와 워딩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 이 그 IR 자료들 있잖아요. 투자 자료들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모 사이트에 가면은 사업 분석 자료들을 사잖아요. 뭐 만 원, 이만 원. 그거 정리한 거예요. 아. 그거랑 그 다음에 다트랑 섞어서. 아까 제가 얘기한 다트입니다. 아, 다트. 뭐 되게 힘든 것도 아닌데. 아까 그 이런 IR 자료와 회사 얘기가 네. 다트죠. 다트. 아, 다트. 아, 네. 기억이 안 났어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믹스를 해서 그냥 파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돈 낭비해서 사지 말고, 네. 진짜 그 자료 등만 종합해서 보면은 그 회사의 지금의 현황 맞아요. 정도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런 거 되게 궁금했거든요. 뭐, 무슨 제조업 회사 같은 경우 공장이 되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네. 근데 그 공장마다 어떤 제품을 만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디테일한 현황들은 잘 알 수 없잖아요. 뭐 공장이 어디 위치인 정도는 알겠지만, 그런 것들도 이제 자료들에 다 나와 있더라고요. 뭘 생산하고 있고, 거기서 주요 생산품이 뭐고, 거기서 매출을 얼마나 일으키고 있고, 뭐 이런 것들. 맞아요. 그래서 현황을 아는데 아주 좋지 않나. 좀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회사를 많이 아시면 좋겠고 조금 더 제가 표현을 보태면 이제 그 다음에 직무가 또 많이 궁금할 수 있어요. 이제 직무가 궁금한 단계. 직무가 궁금하죠. 회사가 궁금했는데 그럼 내가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해야 할까가 그러니까 제일 궁금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지극히 제 주관적인 거지만 직무를 알 수 있는 거는 거랑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또 다른 부분은 여러분이 5년 후, 10년 후 포부를 묻는 질문들이 되게 많잖아요. 사실 너무 애매해요. 네. 그런 거가 있을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 저는 다른 회사의 또는 현재 회사의 예전 공고들의 그 JD. JD. Job Description. 네. 그쵸. 그거를 많이 보는 걸 추천드려요. 예를 들면 제가 1년차, 3년차, 5년차, 10년차 때 무슨 일을 할지가 같은 마케팅 직무, 디지털 마케팅이다라고 하면 또는 인사팀이라고 하면 1, 3, 5, 7 뭐 각각의 연차별로 뽑는 포지션들의 공고를 보면 아 내가 저 때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저 때는 이 정도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구나 네. 라를 알 수 있고요. 여러분이 공고를 여러 개를 찾아보시면 중복되는 공고들 안에 필요한 역량과 할 수 있어야 되는 일들이 중복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업무인 거예요. 그때 가장 잘 팔리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최근에 인사적으로 보면은 채용 전문가를 많이 찾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IT 쪽에 있는 네네. 개발자나 이런 부분을 채용을 잘하는 부분에 대한 니즈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또 이제 뭐 프로그래머스라든지 기타 이제 채용 그 개발자들을 선별할 수 있는 인적성 검사 같은 네네. 그런 툴들을 잘 다루는 친구를 원하는 것 같고 이런 식으로 그 공고들을 보면 아 지금 어떤 걸 내가 준비해야 되는구나가 조금 보이는 것 같아요. 저희 그 신입이지만 경력직들의 이제 JD를 보면서 아 나의 미래에는 3년 차에는 저런 역량들이 필요하고 내가 저 위치를 갈 수가 있구나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런 걸도 느끼고 5년 차 걸 보면은 아 저런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좀 느낄 수 있는 네. 산업별로도 볼 수 얼마든지 인터넷에 검색해 볼 수 있고 채용 공고는 마감돼도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많은 검색을 하면 대략적으로라도 좀 혼자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맞아,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예전에 영상 중에 한번 그런 것도 올린 적 있었어요. 그 헤드헌터 큰 헤드헌터 사 들어가면은 지금 잡 오프닝 해가지고 막 나와 있잖아요. 그걸 봐도 되고 그냥 예전에 올라왔던 이제 채용 포탈의 경력직들 그거를 찾아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건 사실 이렇게 선배들 만나서 물어보는 거 쉽지 않으니까 물어보고 만나는 건데 이러지 못할 경우 인사담당 찾아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인사담당을 찾아오십시오. 유튜브를 보시고 어딘가 있습니다. 어딘가 있습니다. 네. 네. 만나면 좋은데 만나지 못할 경우 근데 오늘 꿀팁 들어보니까 진짜 테이블 안에서 나의 열정만 있으면
테이블 앞에서 그냥 열정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할 수 있는. 사실은 열정이 다 있으시잖아요. 열정이 있으신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방향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좀 이런 걸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회사는 되게 많고 공고는 되게 많은데 서로 이게 잘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이. 팁! 세 가지는 뭐 정리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질문 하나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 그 학생들이 요즘에 이제 취업 박람회를 이제 많이 좀 열리기도 해요. 그 다음에 채용 설명회도 이제 곧 있으면 막 열릴 거예요. 그걸 가는 게 좋을까요? 안 가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한 번은 가보라고 하고 싶어요. 한 번은 가봐라. 한 번은 가봐야 되는 이유가 너무 모르니까. 그리고 그냥 가지 마시고 가서 질문할 거리를 만들어서 가시는 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아, 이 회사가 있구나 저 회사가 있구나는 온라인에도 많아요. 네. 예를 들면 뭐 S사를 갔는데 내가 어떤 걸 궁금해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럼 채용 설명회는요? 회사마다 채용 설명회. 채용 설명회는 제가 채용 담당한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웃긴데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나도 그 얘기를. 왜냐면 캠리를 한번 나가거나 채용 본인 방... 회사 때는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전 최소화하자는 편이죠. 오케이. 왜냐면 채용 설명회를 가는 것보다 캠리나 채용 박람회를 한 번에 가서 여러 기업들한테 필요한 정보와 캠리는 캠퍼스 리크루팅이에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리나 채용 박람회는 오케이. 근데 채용 설명회는 그다지 그때 사실 회사에 대한 정보들이 나오잖아요. 별로 안 좋아요? 만약에 그 회사를 정말 가고 싶어하는 회사거나 그 회사와 관련된 산업을 가시려고 하는데 담당자를 만날 기회가 없다면 가시는 걸 추천하지만 굳이 그래야 되지 않다면 가실 필요가 없다.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 이제 그 채용 설명을 하면은 인사 담당자가 그렇게 뭐 득이 될 만한 꿀팁을 뭐 주거나 너무 여기 온 사람들만을 위해서 뭘 대단한 걸 말해주거나 뭐 이러진 않아요. 그렇죠? 어차피 페어한 경쟁이 될 수 있도록 소개하는 약간 서비스 차원의 채용 설명이 워낙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팁을 세 개를 다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플러스 원 이 모든 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하나예요. 본인이 뽑혀야 되는 이유나 본인의 강점이 거창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차별점. 차별점. 네. 다른 사람이랑 1, 2등을 구분하는 것보다 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차별점은 그냥 다른 거거든요. 네네. 제 매력이 더 멋있으면 뽑히는 거예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좀 어떤 결정을 고민을 하셔서 그 매력을 나 이런 게 나의 매력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이 취업 기간에는 이게 하나가 나의 정말 가장 큰 무기다라고 확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본인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는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매우 좋은 말 했어요. 본인에 대한 확신. 네, 확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런 나는 이런 차별성 있는 사람이야. 네. 뭐 예를 들면 제가 사례를 이 얘기는 꼭 하고 갈게요. 그 캠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캠퍼스 리크루팅을 놓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만약 인사 담당자 지원하시는 분이 많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경영 지원이라는 걸 놓고 인사 담당자를 지원을 하고 싶은데 저처럼 이렇게 말도 많이 하고 막 활동적인 액티브한 사람이 맞는 걸까요? 네. 아니면 이렇게 수험생처럼 조용하시고 본인이 혼자 연구하시고 성실하시고 이런 분들이 학점 높으시고 이런 분들이 가는 게 맞을까요를 물어봤을 때 둘 다 들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네. 정답은 없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성실한 분들이 저를 보고 기준을 놓고 얘기를 하면 후배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는 형과 다른데 제가 들어가서 될까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마케팅도 마찬가지고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를 똑같이 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캠퍼스 리크루팅이라는 걸 하기 전에 이건 결국 공채거든요. 공채를 하려면 대부분 뭐 하반기다 하면 9월부터 한 12월까지 이루어져요. 그렇죠? 해보셨으니까 7월달 정도에 이미 사전 품위를 받기 위해서 이 모든 대학교 선정 그럼 캠퍼스 리크루팅을 해야 되는 일정 1차 면접, 2차 면접 어디서 볼지 이 모든 것들과 JD에 올릴 수 있는 공고들을 각 현업부서와 받아서 이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이미 몇 달 전에. 네. 그리고 이 캠퍼스 리크루팅을 가기 위해서 차도 빌려야 되고요. 선수막도 해야 되고 엑스배너도 해야 되고 같이 가는 사람 정해야 되고 어마어마하게 해서 체크할 게 수백 가지가 한 100몇 가지는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를 놓치지 않고 꼼꼼히 해야 그 하나의 하루의 캠리 일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성실한 친구들은 저럴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좀 다른 친구들은 단순하게 본인의 얘기를 하면서 어필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나도 되게 어울릴 것 같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지원하시면 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진짜 하는 일이 뭔지 머릿속에 한번 구상을 해보고 네. 그것이 맞다 네. 맞다 하면 나는 그것을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딱 가지는 거죠. 네. 네. 그걸 이 짧은 시간에 다 표현할 수 없지만 뭔가
다른 친구들이 지원하는 자기소개서처럼 쓰기보다 한번 제가 들어갔었을 때 무슨 일 하는지를 이런 담당자, 인사 담당자분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하나를 들으면 거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긴 하죠.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보는 거죠. 아, 내가 저 일을 하면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이 과정을 하나 거치면 어떤 단계를. 만나서 이런 일을 해주고 싶은데. 네. 어떤 과정을 지금. 네. 만나서요,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얘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우리 대학생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하나만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망. 제가 그래도 긴 사회생활 경험은 아니지만 많은 친구들과 선배님들과 또 지금의 저희 후배님들을 만나면서 느꼈던 건 결국은 취업은 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조금씩 다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하시더라도 그래도 너무 이게 길어지면 안 되니까 언제까지는 내가 꼭 취업을 할 거야 라는 정말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시고 그 기간 내에서 최선을 좀 다 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하시는 데서 힘드실 때는 인사담당자 형님을 만나셔서 좀 이렇게 위로도 받으시고 정말 하기 싫으실 때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날은 푹 쉬시고 그 다음날 더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취업이 되는 2019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어찌 보면 인사담당자 치고는 가장 가까운, 예, 그리고 현재 이직도 하셔가지고 또 취업에 고수로라고 또 불릴 수 있는 우리 한 분을 모셔서 꿀팁을 배워보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취업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올 2019년이 가장 힘들겠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행복한, 그 다음에 가장 말도 안 놀라울 만한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실게요. 이상 안녕! 취업준비 솔루션 무료 나눔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와! 이 이벤트 영상이 달려있는 영상마다 여러분들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요, 그 댓글 남겨주신 두 분을 추첨을 해서 제가 취업준비 솔루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내용은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 19년도에 우리 취준생들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달아주신 분들을 저희가 추첨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배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당 두 명.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을 반드시 눌러주셔야 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그분에게 바로 배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하냐요? 2월 20일 날 이 영상이 들어가 있는 동영상에서 두 명씩 추출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당첨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여러분들에게 힘나는 메시지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이콥이었습니다. 안녕!